여러분 안녕하십니까? PD수첩입니다. 종교의 이름 아래 또다시 엽기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른바 생명수를 마시거나 바르면 낫지 않을 병이 없고 죽은 사람도 되살아난다. 경기도 연천의 한 종교 집단의 믿음입니다마는 믿음대로 행한 결과 부활은커녕 남은 것은 부패한 시신과 그 죽음에 따르는 무성한 의혹들. 과연 그 종교 집단의 실체는 무엇이었는지 배경과 의혹들을 PD수첩이 살펴봤습니다. 지난 16일 정오, 검찰과 경찰 합동수사팀이 연천의 한 종교단체를 급습했습니다. 계기는 내부자의 제보. 한 신도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그를 되살린다며 시신을 보관해오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시신을 보관해왔다고 지목된 가건물. 악취가 코를 찔렀지만 시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가져갔으니까 보다가 컨테이너 박스 같은 그런 데 뭐 냄새가 나고 이러더라고요. 그 산에 이제. 그런데 산등성이 쪽에서 수상쩍은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한 신도가 급히 카메라를 막았습니다. 나뭇잎으로 덮어놓은 희끗한 물체. 그것은 시신이었습니다. 그 빈대에 쌌는데 발이 보이더라고, 발. 발이 보이니까 사람, 이런 말 해도 되나 모르겠다. 사람들이 족발 먹고 이런 막 다 뜯어 먹고 남는 그런 상태, 그 뼈만 앙상한 그런 상태의 발이 있다 보이더라고요. 놀랍게도 근처에서는 세 구의 시신이 더 발견되었습니다. 수사팀이 진입하자 황급히 빼돌리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죽은 사람을 되살린다니. 압수수색 후 현장에서 경찰에 연행된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저희 아버지 같은 게 키가 10cm가 자랐거든요. 돌아가신 다음에. 아, 좀 꺼주세요. 10cm가 자랐어요. 뭐 숨을 쉬거나 살아나는 건 그거 아니고. 그래서 그 바로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까지 만들어 놓는 과정이었어요. 죽으신 분이 상도 빨끗이 다 생겼어요. 붉어져도 되게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개입 때문에 갈비뼈도 다 생겼고 다 생겼어요. 사건이 일어난 이제 조금 있으면요 이제 전 세계가 이제 떠들썩 할 거니까 그때 기다리세요. 거짓말인가 아닌가 보시면 돼요. 이날 밤 연천 경찰서에는 신도들이 항의차 몰려들었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다고 믿으세요? 와이러스. 믿죠. 우리는 다 믿어요. 네. 검찰은 간부급 신도 5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믿음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도 1명을 곡괭이 자루와 강목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였습니다. 사람을 살해하고 시신을 보관해온 엽기적인 행각. 그러나 이 같은 일들은 인근 주민들도 모르게 은밀히 이루어져 왔습니다. 자가용 뭐 그냥 그 일을 지금 그런 차들 봉구차 그런 건 아니에요. 뭐 몇 대씩 그냥 드나들기는. 꼭 주류를 뭐 거기 하니까 좀 뭐 낫고 뭐 고친다고 그 얘기만 들었더니 그러게 누가 여기 지나가면서 한번 얘기해서 뭐를 누군지도 확실한 건 몰라. 그냥. 사건이 일어난 곳은 민통선 지역 인근 깊은 산속. 신도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정성 기도를 드리는 중이라고 합니다. 정성을 드리는데 시켜서 부정을 탄다거나 네? 어떤 불미스러움이 있을 때는 그 정성이 닿을 수 없다고 보잖아요. 하다못해 시력떡도 그 김이 세면은 시력떡이 서는 법인데. 이들은 조만간 내부를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시체의 부활이 확실한데 굳이 숨길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결국 살아나는 겁니까? 그렇죠. 죽으신 분이? 네. 뭐 피가 돌고 숨이 다시 되살아나고? 네. 그걸 못 믿으면은 저 천지 신명까지도 부정하는 거거든요. 우주의 상견이 부정하는 거고. 한결같이 한복 차림에 시체의 부활을 믿어 의심치 않는 사람들. 이들의 정체는 무엇일까? 이들은 자신들이 대순진리회의 한 분파라고 소개했습니다.
대신들레가 붕괴가 된 건 잘 아시잖아요. 피디님 잘 아시는데, 왜냐면 상계님께서 일러주신 그 길을 바로 가지 않기 때문에 종교 즉 서로 간의 도인끼리 종교끼리 다투고 어떤 뭐 그 권력을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뜻이 맞지 않기 때문에. 대순진리 성도의 사람들은 지난해부터 성전을 짓는다며 이 산속에서 대규모 공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굳이 외딴 이곳에 자리를 잡은 이유는 바로 이곳에서 생명수가 솟아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알게 된 거는 뭐냐면 우리 도를 하면서 그 신명계 신안이 열려가지고 신명계가 통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찾아주신 거예요. 여기 파고 여기 파고 여기 파서 이거를 찾아내라. 순서를 정해주죠. 그거 순서대로 우리가 이행을 했을 뿐이거든요. 작업을 하다가 이제 흙을 다 걷어냈는데 거기 표시된 모양이 시켜서 바위가 연꽃 모양으로다가 연꽃 모양 이렇게 표시된 표시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반이 바위가 안반이 지금 현재 상태에 10m 깊이가 들어갔어요. 이제 맨 땅에 누가 일반인이 생각하더라도 거기서 누가 물이 나온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하다못해 우리도 못 알았었어요. 우리도 작업을 하지만 우리도 몰랐었어요. 성도의 사람들은 이곳을 성지라 부르며 팔각정을 짓고 경배를 드려왔습니다. 생명수 또한 경배의 대상이었습니다. 옥황상제가 내렸다는 이 물, 대체 어떤 효능이 있는 것일까? 속성수라고도 비교되는 얘기를 하고 성경 감무수라고 해도 모든 그 물이 바로 그 물이란 얘기예요. 그 물은 한 모금만 먹어도 병자가 낫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한마디로 살과 뼈를 만들 수가 있고 그다음에 모든 몸에 있는 독소를 다 빼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소독 기능이 있어요. 이들은 생명수가 성도의 뿐만 아니라 말세에 이른 온 세상을 구제하게 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신명계에서 지금서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거. 바로 나온 게 이제 앞으로는 이제 한 방울 정도만 그 떨어뜨리게 되더라도 적은 양을 써도 효능은 그게 되는 거죠. 네, 우리한테는 사스 같은 그 지금 전입 괴질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희한테. 이 같은 믿음 때문에 한 씨는 공동묘지에 모셨던 아버지의 시신을 파내어 이른바 성지로 모신 후 생명수를 투여해 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는 10월 15일, 그다음에 제가 모셔온 거는 10월 28일. 성도의 사람들은 검찰과 경찰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시신을 압수해가는 바람에 일을 망쳤다는 것입니다. 지금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마지막 단계라는 건 뭐예요? 살아나기 직전? 네, 거의 속으로 오장육부가 다시 생겨났고 믿어지지 않죠. 그분들이 일어나느냐 못 일어나냐 그것만 보시면 될 거예요. 저희가 어떻게 그걸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이분들은 다 국가수에서 다 가져가고 경찰에서 다 압수한 거예요. 그래도 나중에는 그 사람들도 밝혀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나라가 빛이 나기 때문에. 네, 이 죽은 사람을 되살릴 수 있는 생명수. 참 그 말을 한 사람이야 그렇다 치지만 그 말을 믿은 사람이 적지 않다는 게 놀랍습니다. 이거는 지금 사망한 지 6개월이면 짧은 시간이 아닌데 시신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예, 보통 경우라면 살이 썩으면서 뼈만 남는 육탈 과정이 진행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견된 시신들은 다소 상하긴 했지만 부패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었다고 합니다. 성도의 사람들이 부활이 바로 임박했다고 주장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네, 참 이영배 PD 지금 생명수라는 게 어떻게 효력이 있긴 있는 겁니까? 예, 성도의 사람들은 생명수를 마시고 장파열 환자가 회복하는 등 여러 사람이 생명수의 효험을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 이야기들이 근거가 있는 것인지 취재했습니다. 외질이 세상을 입수는 말세가 임박했다. 목숨을 구할 유일한 동아줄은 생명수다. 이것이 신도들의 한결 같은 믿음이었습니다. 후천 세상 시장은 언제를 생각을 하십니까? 그 부분은 천기 누설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딱 꼬집어 갖고는 말씀 없고 이미 이제 시작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너무나 귀중한 물이라 환자나 죽은 자가 아니면 성도의 사람들도 맛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구경 삼아 갔다가 붙을 저 혼났어. 그 무슨 뭐 잘못 들어가 가지고 물 나오는데 거길 물 우리가 밟았대나. 어쨌든 자동차 가지고 쉽게 받으러 왔더니 그거 잘못했다고 내
구박을 다 먹고. 뭐 구박 그냥 거기가 생명수 뭐 관련된 그런 데인 거죠? 그런 자리인가 봐 아마. 물은 우리네가 그 전에 알았지. 그 물을 예. 우리는 남을 댕기고 도토리 따라 댕길 때 거기 가서 먹고 저기 좀 밥 걷고 먹고 이제 물 먹고 싶으면 먹은 거 그거지. 그 물이 무슨 뭐 생명수에 좋은 건지 망한 건지 우리는 모르고 그냥 옛날에 그렇게 댕겼고 먹은 거야. 여는 건 없어. 그 신도들 얘기를 듣다 보면 이게 저희 취재진은 이른바 생명수를 한 병 구할 수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려낸다는 생명수. 겉보기에는 연어물이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이 물로 어떻게 시신을 되살린다는 것일까? 성도의 사람들은 소위 소생 작업 과정을 꼼꼼하게 일지로 남겼습니다. 소생팀은 남자 4명, 여자 10명 등 14명, 환자는 7명이었는데 그중 4시 이미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신 씨의 경우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생명수를 투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생명수 치료를 한 지 3개월 만에 몸에 균형이 잡히고 근육 조직이 형성됐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샘물은 생명수와 약수, 용천수로 구분해 사용해 왔습니다. 생명수는 사람의 생명을 불러일으킨 물이고 약물은 사람 약물 치료는 용천수는 이 회복하는 같이 쓰죠. 생명수, 약물, 용천수로. 생명수 반은 여기까지는 담가놓고 등서부터 허벅지 여기 이렇게 반은 담가놓고 그다음에 위 피부는 국물을 뿌려서 촉촉하게 하고 여기 생명수 드시겠어요. 잠 안 자고 연신 그냥 최대 외감에 먹이면서 연신 그 생명수도 담궈놓은 상태. 지금 3일만 돼도 저기 가장 나 상해잖아요. 벌써 며칠 6개월이에요. 6개월인데 까딱하고 지금 3살이 처문하고 신축이 다 생겼어요. 그러면 살아나고 있는 겁니까? 예,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소생의 흔적들은 일지 곳곳에 기록돼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좀 더 시간이 주어졌다면 살아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통 지금 우리 따지고 한 3개월에서 5개월 사이 정도 그 정도만 여유만 있었어도 왜냐하면 급박하게 돌아가는 건 저희도 그 느낌으로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들어서 계속 그 생명수가 그 강해지면서 점점점 그 피부가 다시 재생하는 그리고 색깔이 비추는 모습이 굉장히 밝아지고 변화가 있었어요. 유족에게는 살려내지 못할 경우 구속도 감소한다는 각서까지 써줬습니다. 그런데 한 유족은 검찰 수사가 지나치게 미온적이라고 항의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분명히 들어갔을 때 살아서 돌아가셨어요. 목무집행 방해로 자고 가라고. 그럼 들어가면 되잖아. 그렇게 하고. 이들은 자신들의 아버지가 생명수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들어가신 이틀 만에 노안이라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럼 실려 들어가야 돼 그 사람은. 그런 분이 아닌데 이틀 만에 노안이라고 그러면 어떡하라는 얘기야 우리 보고. 양 씨는 부인과 함께 지난해 11월 15일 이곳에 들어가 엿새 후에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양 씨의 자녀들은 이 사건이 보도되기 전까지는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아버지 잘 계시냐고 물어보면은 좋아지고 계시다고 많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고 또 아버지가 뭐 필요하니까 뭐 돈 1,000만 원 보내달라고 했다. 뭐 저희가 또 이제 하나니까 안 된다고 하니까 뭐 그러면은 아버지가 뭐 섭섭해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아버지를 연결시키면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뭐 전혀 꿈에도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웃 주민들도 한결같이 놀라워했습니다. 소식을 그러면 뉴스 보고 하신 거예요? 어머님 친구분들도? 뉴스 보고 알았죠. 아니 며칠 전에도 엄마가 전화 왔어. 전화했었어요. 그래서 아저씨 어떠냐니까 많이 좋아졌다고. 좋아서 그러더라고. 많이 좋아졌어 그냥 그러더라고요. 들어가면서도. 지난 수요일 날 나왔었거든요. 양 씨는 지병인 천식 때문에 약을 복용해 왔는데 전에도 생명수로 고치겠다고 투약을 중단했다가 위험한 상황을 맞은 적이 있었습니다. 천식? 그다음에 좌측 폐 흑막에 흉수가 차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갑자기 끊으면은 그걸로 인해서 천식발작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천식약을 안 드셨기 때문에. 예. 근데 그쪽에서 안 줬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지금 어떻게? 100% 안 줬죠. 지금 이번 사건에서 보시면은 그 어느 신문지상에 그게 나왔는데 뭐 주변에 뱀이 많으니까 약을 좀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생명수가 있는데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냐 하면서 그 얘기를 했던 사람이 상당히 뭐 구타를 당했다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당연히 천식약을 그 사람들이 먹일 일이 없죠. 자기네 생명수가 만병통치인데. 양 씨에게 생명수 치료를 권한 사람은 신도였던 부인 권 씨였습니다. 양 씨 부부는 누구보다 금슬이 좋았다고 합니다. 부인 권 씨는 생명수를 얻는 대가로 평생 모은 재산을 성도회 측에 넘겨줬습니다. 이제 9월 달에 또 8월 달에 2천만 원 하고 그 저희가 파악한 것만 1억 5천만 원 이렇게 나가는 거죠. 거액을 건넸지만 양 씨는 이곳에 들어온 지 엿새 만에 사망했습니다. 죽은 사람도 되살린다는 생명수가 산 사람이 죽는 것을 막지 못했던 것입니다. 유족들은 성도의 측이 문제가 불거질 것을 우려해 사망 사실을 숨기고 하염없이 생명수를 투여해 왔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나 계실 건데요? 그랬더니 뭐 한 보름 뭐 그렇게 처음에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고 들어가신 다음에 통화를 할 때 이제 처음 한 달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다가 한 달이 속달되고 그렇게 자꾸 넘어오는 거예요. 한 달에서 연말 신정 때 나오신다, 부정 때 나오신다. 그러다가 6개월 아니면 그러더니 3월 달쯤인가 1년 딱 기다리라고 그러죠. 이제 들어가신 날부터 1년. 사기 행각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성도회 측은 완치된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좀 잘 들리기 시작하는데 좀 심지어가 자꾸 들려가는. 숟갈로 해가지고 한 숟갈 한 숟갈 이렇게 떼어 주시더라고. 그러면서 그 치료하시는 분들이 태울 줄을 그 외웠어요. 태울 줄을 외우고 나니까 처음에는 아무 몸에서 반응이 없더라고. 한참 마시는 몸이 싹하게 진동이 그 뭐야 뭐라 그럴까 그 양극이 되면은 커지는 같은 그런 기운이 느껴지더라고. 그러면서 파열된 부분에 거기를 뭐가 막 그 꾸매는 것 같은 그런 형상을 받았거든요. 일단은 가가지고 저 뭐야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하시고 그 행기 있으니까 일단 그걸 보시고 다음에 찾아오시든지 하세요. 교통사고로 파열됐던 장기가 생명수를 마시자 봉합됐다는 임 씨의 주장은 사실일까? 병원에는 사고 당시의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새벽 4시경에 앰뷸런스 통해서 내원하셨거든요. 그 당시 이렇게 육안적으로 보이는 것은 오른쪽 무릎으로 열상이 있으니까 일단 그 부분은 여기서 꿰매는 수술을 했었어요. 근데 좀 교통사고는 대부분 관찰을 요하기 때문에 입원을 시켰거든요. 최장의 입원한 뒤 임 씨가 복부 통증을 호소해 정밀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장기가 파열되기는 했던 것일까? 지금 여기 보시는 게 컴퓨터 촬영인데 컴퓨터 촬영상에서 어떤 특별한 소견, 그 장파열을 의심한 딱 장파열이 됐다라고 딱 된다든지 아니면 출혈이 지금 딱 있다라는 그런 소견은 없어요. 생명수의 효과를 봤다는 말은 무성했지만 누구도 제대로 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힘줄이 형성되고 귀가 생겨났다는 일지의 기록은 믿을 수 있는 것일까? 시신은 어떤 상태였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냄새가 시커멓었어. 진짜 냄새가 시커멓었어. 지금까지도 우리 직원들 거의 뭐야 냄새 안 맡은 직원들 지금도 밥도 못 먹었어. 그런 사람들이 편없고 생명수 우리가 사귀는 사람들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 언제나 정신이 없어. 우리가 판단해봤어. 시신들은 모두 몸이 비누처럼 변한다는 시라파 현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내부에서 보는 시신 모두 다 뭐 이렇게 교과서에 있는 것처럼 시라파의 과정을 거치고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런 현상들은 한 1 내지 2개월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이 되어서 2 내지 4개월이면 완성이 되고 전신적인 시라파는 1년 정도면 이제 완성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사고로 어떤 차를 몰고 가다가 저수지에 빠졌습니다. 한 3년 정도 지나서
물 속에서 끄집어내면은 이런 식으로 변해서 부패가 안 되고 계속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몸에 있는 현상들이 빈화되어서 일단 빈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더 이상 부패는 진행이 안 돼요. 그러면 무관... 모양은 그대로 되는 거죠. 뭐 미라하고는 다른 형태되겠지만은 형태적으로는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남아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생명수는 차치하고 수돗물을 사용하더라도 물만 뿌려주면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측은 석 달만 더 있었으면 죽은 이들이 재생한다고 했지만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죽은 사람을 되살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망한 다음에 어떠한 적절한 조건이 가해지면 쉽게 말해서 어떤 수분이 많은 조건이 가해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일종의 이상한 시체 현상이지 이것이 어떤 생명 활동이 있어가지고 생기는 어떤 생명 활동에 의한 현상은 아니다는 이야기죠. 네, 아직도 이런 터무니없는 혹세무민이 통하는 게 또 우리 사회의 현주소인 모양입니다. 이영백 PD, 어제 생명수 분석 결과 나왔죠. 예, 아니나 다를까 맹물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50여 개 항목에 걸쳐서 정밀 검사를 실시했는데요. 뭐 특별한 성분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일종의 사기 행각으로 볼 수도 있고 그에 따른 신도와 신도 가족들의 피해가 지금 적지 않은데 말이죠. 어떻습니까? 지금 주도자는 송여인 선 이상 밝혀지진 않았습니까? 예. 수사를 맡은 검찰은 송모 여인이 성도의 교주 역할을 해왔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송 여인의 배후에는 더욱 거물급의 인물이 도사리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순진리 성도회의 신도는 자칭 2만 명. 그중 7, 80명은 사건 현장에서 숙식을 함께 해왔습니다. 이들은 생명수가 나오는 이곳을 하늘이 주신 성지라 부르며 이른바 성전을 짓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이 자리는 이미나 우리의 그 신앙의 대상인 구청상장님께서 그 잡아놓으신 자리예요. 5천여 평의 산기슭에 자리 잡은 성전. 이곳은 웅장한 규모의 한옥만 10여 채가 넘는 대규모의 공사라고 합니다. 조감도에서 특히 눈길을 끈 것은 길이가 수십 미터가 넘는 거대한 용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네? 적지 않은 돈. 그러면 저 세계에서 큰 이제 우주의 신비용을 만드는데 물론 돈이 들어가겠죠. 돈이 들어가고 어떤 공사 현장에 들어가서 근데 그런 큰 일을 하는데 뭐 적은 돈이 들어가겠어요. 공사비는 신도들이 낸 헌금으로 조성되었다고 합니다. 김 씨의 아내도 대순진리 성도회에 전 재산을 털어넣었습니다. 현금을 죄다 바친 데 이어 남편 몰래 주소를 옮긴 후 전세 자금까지 대출받아 집을 나갔습니다. 그땐 추석 전에 오겠다 돌아오겠다. 그 다음에 전화 왔을 때는 이제 애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는 돌아오겠다. 그 다음에는 완전히 뭐 한 1년 뒤에 오겠다 이런 식이죠. 아내의 행방을 쫓아 물어 찾아간 곳은 성도회의 회관. 성도회 사람들은 생명수를 들먹이며 김 씨마저 입도하라고 권했습니다. 회질이 돌아서 다 죽는데 그 자기네들은 살 수 있대요. 해증이 일어나도 생명수 먹으면 다시 다 살 수 있고 나머지는 다 죽으니까 같이 해보자. 김 씨가 겨우 아내를 설득해 집으로 데려오던 중 아내는 또다시 버스에서 도망쳤습니다. 은행에 연체된 돈만 2,500만 원. 김 씨는 어린 두 아들을 보살피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자기들 말로는 옛날에 독립운동가가 독립운동할 때 온 식구가 고통받듯이 큰일을 하려면 다 고통스럽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비단 김 씨의 아내만 집을 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 씨의 아내도 생명수를 찾아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살릴 물이 나온다. 곧 있음 살릴 생명수가 나온다. 얼마 남았다. 이게 지금 그 뭐 1년 안에 세상이 망한다. 아내 차 씨는 2천만 원의 대출금과 친정 어머니의 통장까지 챙겨 가출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아침 조 씨는 아내로부터 지방으로 내려가니 아이를 데려가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조 씨는 아내의 얼굴이라도 보기 위해 성도회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아내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예,
저 조병록입니다. 네? 조병록입니다. 아니 그때 만나갖고. 여보세요, 전화할 거 없다 그랬잖아요 나한테. 예? 아니 그게 아니라요. 지금 전화하지 말라고요. 지금 내가 바쁘다고요. 네? 지금 그렇게 아니, 할 일이 없어요? 그럼 시간을 내서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뭐 만났을게요? 예? 그렇게 한 거야 돼요? 예? 아니 대기 오면 내가 아무 때나 나가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날씨는 끊어서 날씨를 끊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조 씨를 따라 찾아간 곳은 대순진리 성도회 회관이 있는 동두천. 들어오셔가지고 빨가불가 하실래요? 이거 바꾸라. 조 씨는 간부를 만나지도 못한 채 쫓겨났습니다. 자기들도 행방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구월남이 대순진리 들어와서 바꿔봐요. 그럼 왜 밖에서만 뱅뱅거리지 말고 마누라 진짜 사랑해요? 고마워하시고요. 뭐 답이 안 나오잖아요. 네? 마누라 사랑하냐고. 아내를 사랑하면 이곳에 들어와 함께 돌을 닦으라는 성도의 간부의 말. 할 수 없이 아이를 맡겨두었다는 신도들이 머무는 연락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지방으로 간다던 아내 차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행방을 모른다던 차 씨는 성도의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듯 회관을 찾아간 사실을 따지고 들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낮에 가서 몇 시간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 가가지고 뭐 때문에 그렇게 있었던 건데? 아니 만나서 할 얘기가 뭐가 있냐고.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당신은 할 얘기가 있겠지만 상대편은 할 얘기가 없으니까 안 만나는 거고 상대편은 우리 방면을 그냥 책임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뿐이지. 그리고 내가 돈을 갖다가 내가 좋아하는 건데. 부부는 끝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조 씨는 아내에게 함께 돌아가자는 말도 꺼내지 못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거 받아주실래요? 저 별로 회원이 나가는 거 보고 싶지 않은데. 제가 들어드려요. 더 나오시고 싶지 않으세요? 엄마! 아내 차 씨는 배웅도 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집을 나가기 전에는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해주려고 애를 썼던 엄마였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매몰차게 나올 줄은 몰랐고요. 그렇게 매몰차게 할 분도 예상은 했지만은 이렇게 심할지라고는 생각지 못했어요. 진짜. 아내가 가출한 후 그래도 아이들은 두 사람을 잇는 유일한 끈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 끈마저 끊김으로써 가정의 행복을 회복할 가능성은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용케 성도의 측으로부터 아내를 찾아와도 걱정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거리밖에 안 남았어요. 아내가 대순진리 성도회에 거의 아파트 한 채 값을 헌금으로 갖다 바쳐 허름한 컨테이너에 살고 있다는 천 씨 가족. 아내 심 씨는 딸아이의 초등학교 입학을 사흘 앞두고 집을 나갔습니다. 남편 천 씨는 회관 앞에 현수막을 내걸고 마이크까지 사서 시위를 벌인 끝에 아내를 돌아오게 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갑자기 집을 나가버렸어. 2월 26일 날인가 나가버렸어요, 집을. 그랬더니 이틀 만에 카드를 뭐 한 두 개 받는데 하나에 700만 원 썼어요, 그러니까. 오는 때는 이게 정해져 있는데 제가 그때가 언젠지는 정확히 모르잖아요, 일반 신고고. 그냥 마음이 조급해지고 그러는데 앉아있었으면 없잖아요. 제가 뭔가는 거기에 큰일을 이제 제 몸이 쓰여져야 응? 무슨 음식을 기대하고 그러는 거지. 아내 심 씨는 아토피성 피부염에 걸린 딸을 데리고 연천으로 가서 생명수를 발라줬다고 합니다. 엄마가 약이라고 하면서 막 발라줬어요. 몸에다가? 네. 그래서 그 약을 바르니까 좀 몸이 나아졌니? 아니요. 그럼 어땠는데? 심했어. 천 씨는 성도회 측의 연락을 피하기 위해 지난 세 달간 네 차례나 이사를 다녔습니다. 아내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 작은 유혹에도 흔들릴 것이라는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뭐 죽은 사람 입을 통해서 그 물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한 방울도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생명수는 조금씩 들어가고 병도 본다는 사실이 놀랍잖아요. 놀랍죠. 그건 사실 놀라운 거고. 근데 그게 이제 과연 보신 건지, 듣기만 하신 건지. 들었는데 그게 거짓말이라는 느낌이
없었어요. 근데 믿음이 갔어요. 아직도 생명수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갖고 있는 심 씨. 심 씨는 곧 말세가 다가온다며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혹세무민으로 가정을 파탄시켜온 주모자는 누구일까? 검찰은 송모 여인이 대순진리 성도회의 교주 역할을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감이라고 불리면서 사실상 그 교주 역할을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송 여인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언제 이사 왔어요? 초에요. 올 초에. 올 초에요? 네. 48평이에요, 여기가? 9평이요. 49평? 별다른 직업 없이 호화로운 생활을 해온 송 여인. 그녀는 신도들에게 신통력을 가진 사람으로 통했다고 합니다. 신안이 올라갔고, 신안. 네, 신안이 올라갔고 하늘에도 거기에 그런 것이 그렇게 하면 되니까 잘하고 지시가 내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래전부터 예. 송 여인을 알아온 사람들은 그녀의 신통력에 회의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그 송선감이라고 하는 그 여자분. 그 여자가 예, 호수 다방에서지. 다방에서 뭐 하셨나요? 다방 마담도 했다가 조그만 다방도 운영됐었고 옷가게도 했었고 거기서 또 그 국수 우동집. 그분이 좀 신통력이 있나요? 난 내 생각에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빚을 진 채 고향을 떠났다는 송 여인. 그런데 최근 고급 승용차를 타고 나타나는가 하면 이번 수사 결과 집안에서 수천만 원의 현금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갑자기 뭐 난 애들이 뭐 에쿠스 타고 오른다 그래가지고 난 도대체 그 걔가 그 전혀 놀라웠겠네요. 놀라웠죠. 그런데 과연 송 여인이 거대한 성전 공사를 주도할 만한 재력과 세력이 있느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송 여인의 배후에 또 다른 인물과 조직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머니가 거기 다니면서 한 번도 여자라는 표현은 한 적도 없고 그 분, 그 양반, 남자에 대한 어떤 존칭으로 계속 썼다고요. 그렇다면 희대의 사기극을 벌인 진짜 주모자는 누구일까? 이른바 연천 성지의 땅 주인은 송 여인이 아닌 손모 씨였습니다. 손 씨는 96년 PD수첩에도 소개된 적이 있었던 대순진리회의 전직 고위 간부였습니다. 지금은 대순진리회의 동두천 회관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용두 방면의 우두머리 성감입니다. 이번에 뭐 물 갖고 뭐 사람을 살린다 했잖아요. 그 얘기는 송이라는 여자가 해서 나온 게 아니라 몇 년 전에 바로 그 손이라는 사람이 떨어져 나갈 때 무슨 이상한 뭐 무슨 물을 발견했다더라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또한 피라미드 구조의 대순진리회에서 송여인처럼 중간급 성감이 수임 성감의 권위를 넘어서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다 성감이에요. 성감이 저기 신문에는 무슨 교주교인데 교주가 아니에요. 교주를 쓴 건 잘못된 거예요. 단 개안이 됐으니까 남보다 좀, 좀 지혜가 열리고 알았을 뿐이지. 여기서 같은 저도 그 동두천을 이끌어 가시는 양동감님이신데 뭐 그걸 조금 뭐 이쪽이나 좀 어쨌든 어쨌든 간에 저희는 큰 성감이 네, 이 연천 쪽 신도들은 문제가 많아 이미 종단해서 잘라냈다. 하기에 우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것이 이번 방송과 관련해서 저희 방송사를 찾아온 대순진리회 쪽이 밝힌 입장입니다. 김진만 PD,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된 성도회가 이 송여인이 아닌 대순진리회 용두 방면의 수임 성감이었던 손 씨에 의해서 주도되었다면은 이 대순진리회와 결코 무관하진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먼저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대순진리회의 조직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순진리회는 방면이라는 지역 조직을 통해 유지되고 있고 이러한 방면은 대략 천여 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중 천안, 서울, 성주, 부전, 안동, 상도, 용암 등 거대 방면 등이 그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안 방면은 중곡도장, 부전, 안동 등 연합 방면은 여주도장, 그리고 서울 방면은 포천도장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용두 방면은 천안 방면에서 지난 99년 분리되어 포천 도장에서 활동하다가 최근 독립해 나와 대순진리성도회를 만든 것입니다. 따라서 대순진리성도회의 전신은 바로 대순진리회의 용두 방면인 것입니다. 네, 이동희 PD,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순진리회 측에서는 이번 사건과는 무관하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죠. 예, 이미 말씀하신 대로 대순진리회 측은 이번 사건과 자신들을 연결짓지 말아달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게다가 이 사건과 관련해 대순진리라는 용어조차 사용하지 말아줄 것을 취재진에 요청해왔습니다. 이유는 손 씨가 이끄는 용두 방면은 이미 대순진리회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간 조직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부를 확인해봤습니다. 지난 토요일 대순진리회 피해자 가족협의회는 한 방면 회관 앞에서 규탄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번 사건을 일으킨 성도회가 대순진리회의 한 분파였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후 대순진리회의 피해 사례는 이번 사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대순진리 성도회 홀만 좋게 말만 바꾼 자식들 난 대순진리만 생각하면 아직도 손발이 부들부들 떨리고 현재 대순진리회는 심각한 내분을 겪고 있습니다. 각 방면은 여주, 중고, 포천 등 5대 도장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책임 소재가 누구에게 있는가를 따지는 것은 어려운 형편입니다. 저희 여주 입장에서는 이미 그 사람들하고 이탈된 연천 사건 일으킨 사람들하고는 5년 이상이 됐잖아요. 99년도에 이렇게 이탈된 사람들인데 5년 이상 됐고. 사건을 일으킨 용두 방면은 과거 중곡동 도장을 중심으로 활동해온 천안 방면에 소속됐던 조직이었습니다. MBC 일을 MBC라서 얘기를 하면 받아들이겠어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용두 방면은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그렇죠. 상태에서는 아무 얘기 그렇죠. 할 필요가 없다. 네, 그렇죠. 그쪽에 자꾸 이야기하면은 우리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괜히 피가 깎으러 돌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요 그 이야기 딱 하니까 다 사람들이 성질 팍 내잖아요. 중곡동 도장과 결별한 용두 방면은 이후 포천 도장과 손을 잡았다고 합니다. 손씨라는 분 아시죠? 네, 성담. 큰 성담. 그분이 공동협의 의장을 했어요. 예. 그것도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고 그래서 저희가 잘 바꿨어요. 예. 그것도 아십니까? 그건 몰라요. 17일 됐죠. 네, 작년 17일 됐죠. 작년에 2002년도. 네. 그때부터 포천하고 연을 끊은 거예요. 그런데 사건이 난 연천의 성전 공사 현장에 나타난 버스는 대순진리회 용두 방면이라는 표시가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기독교 세계에는 뭐 장로교다, 네. 뭐 청계례다, 뭐 감지교다 그런 것이 아니라 대순진리에 속해 있는 거예요. 단 한 가지 우리가 이제 대순진리에 속해 있지만은 이제 우리가 성리님 뜻을 성도를 이루기 위해서 모인 사람에게 좀 저희 나름대로 명칭을 성도회라고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건이 불거진 직전까지 대순진리회 포천수도장에 소속되어 종교활동을 해왔다고 합니다. 대순진리회 소속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인 월성금도 지난달까지 포천수도장에 매달 올린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1년 전부터 관계를 끊었다고 했지만 포천수도장이 용두 방면을 축출한 것은 사건이 불거진 지 이틀 후인 5월 18일이었습니다. 대순진리하고 무관하다. 아니에요. 대순진리에서 분파됐어요. 분파돼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저는 이제 성도 굴러 모시지 말라고 잘라버렸어요. 1969년 태극도에서 분리창교된 대순진리회는 30여 년 만에 95개의 회관에 천여 개의 포독소, 190여만 명의 도인을 거느린 거대 종교로 성장했습니다. 이 거대한 종교의 중심에는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졌던 박한경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96년 박한경 도전이 갑자기 사망한 이후 대순진리회는 분열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분열이 가시화된 것은 3년 상이 끝난 지난 99년 박 도전을 성인의 반열에 올리는 문제를 놓고 시작된 교리상의 분열은
동단을 이끌던 주요 세력들의 폭력 충돌까지 불러일으킬 정도로 심각한 대립 양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주도장을 차지하고 있는 부전 및 안동 방면과 중곡도장을 차지하고 있는 천안 방면으로 1차 분열된 이후 천안 방면에서는 또다시 서울과 성주 방면이 떨어져 나왔지만 이들도 결국 갈라섰습니다. 여주 본부에서는 저기 중곡도장이나 포천도장이나 사실은 수도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본 교리를 변경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하고는 많은 종교 의례와 교리적 차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원래 대순진리회가 아니지 않느냐라는 입장에서 저희들 입장은 강경하죠. 여주를 새벽에 쳐들어와가지고서 2천 수천 명이 쳐들어와서 점거를 해버리고서는 이제 본부를 저들이 차지를 했으니까 이제 나머지들은 전부 다 이제 의미가 없다 하고 이대로 이제 끝까지 버티면 된다. 그러면 자기들한테 정통성이 없던 것도 생겨진다라는 것이 지금 여주 사람들이 갖고 있는 판단이에요. 현재 대순진리회는 종단의 대표권이라는 종무원장의 지위를 누가 차지하느냐를 두고 내부적으로 법정 다툼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대순진리회가 큰 건물이 4개가 있어요. 여주에 본부가 있고 중국동에 옛 본부가 있고 포천에 대진대학교 옆에 또 포천에 또 수도장이라는 데가 있고 금강 저기 뭐냐면 속초에 그 토성도장이라는 데가 있고 이래요. 큰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큰 건물마다 하나씩 차지하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세력이 큰데도 불구하고 큰 건물을 차지하지 못한 세력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집을 져요 또 다시. 집을 져서 이렇게 회관을 짓는 거예요. 큰 회관을. 큰 회관을 져서 또 거기에 본교를 이렇게 둬요. 그래가지고는 쭉 이렇게 그냥. 최근에는 종단의 통제력마저 약화되면서 소규모 방면들까지 독자 세력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돈 문제예요. 왜냐하면 성금이 올라가다가 올라가게 되면 내가 60% 올리고 40% 내가 먹게 돼 있는 거잖아요. 안 올리면 내가 100%를 먹어버리는데. 예전에 치성금이 밑에서 쫙 계속 잘 올라왔지 않습니까? 60%가. 근데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안 올라오는 방면들이 많지 않나요? 굳이 자기가 그쪽으로 안 가는데 그 왜 올려요? 그러면 중앙은 어떻게 살림살이를 어떻게 하나요? 중앙이라는 것이 없다니까요. 각 방면 내에서 거기라는 데서 자체 내에서 쓰고 있는 것이 위에 내지 않고 위에 낼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최고인데 어디로 내요? 문제는 각 분파가 독립하면서 대형 성전과 상징물을 건립하는 등 세력 확장에 급급한 나머지 혹세무민의 터무니없는 주장들도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상 독립화되어 있는 용암 방면에 청주회관의 경우는 거대한 목탑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용암 방면이 소속되어 있던 여주도장에서도 수차례 경고를 보냈지만 회관 측은 공사를 강행하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해보니까 사관 부처님이 그게 너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너무 다리 아프시다고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기도해. 용상에서 회관 측은 박 도전과의 각별한 인연을 강조했습니다. 내가 우리 도전님을 평생 기극정성으로 직접 받들었다 그러면 누가 인정을 해요? 그래 여기 이제 보시오. 예, 여기는 아니 화장해 보신 우리 도전 어른이고 돌아가신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여기 나이. 예, 예. 여기도 우리 도전님 여기 계시죠? 예. 도전님 여기 내가 손 열고 있잖아요 예. 여기. 다른 사람 뭐 다 이미 독립을 했거나 독립을 시도하고 있는 분파에서는 자신이 대순진리회의 종통을 이어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용암 방면에 김 회장 또한 박 도전과의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이거는 나 그전에 그런 거 생각 안 했어요. 하도 뭐 종통을 받았다는 사람들 하도 많으니까 나도 생각해봤어요. 나도 혹시 뭐 조금 받은 거 아닌가. 그런데 이게 저 마당에 가면은 우리 도전들이 쓰시던 차 있어요. 네. 박. 네. 한자 경자. 네, 네. 그다음에 여기 김찬성 있죠. 이거 건양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인감이 붙어야 되잖아요. 네. 인감하고 인감 도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인감하고 인감 도장을 찍어준 사람은 대순진례 성감들 중에서 아무도 없잖아요. 나 하나밖에 없잖아요. 유일하게. 게다가 최근에는 특별한 이적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부터 기도를 하면 타다 남은 초가 용처럼 굽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고 이는 자신의 분파를 인정하는 신명계의 계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종교의 건강성은 유지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늘에서 금가루가 그냥 하늘에서 그냥 계속 저리 진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 여기가 묻을 정도로다가 하늘에서 구름을 형태로 오봉산에 딱 뜨더라고. 한 3시간 정도 떠 있었거든요. 그냥 나중에 그 구름이 또 머리를 용머리를 바뀌고 최근에 이런 이제 현상이 일어나고 좀 신도들이 좀 늘었나요? 많이 늘었죠. 아, 얼마 정도 늘었어요? 얼마 정도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도 뭔가 좀 이렇게 신뢰가 더 그러니까는 많이 늘고 하니까 저는 건물을 올려서 목탑 대신 거대한 용을 내세웠을 뿐 웅장한 회관을 지어 독립을 꿈꾼 것은 연천의 용두 방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생명수를 통해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신도들을 현혹시키는 잘못된 믿음. 그 이면에는 세력 확장의 논리가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옛날에 대순진리회가 1999년에 분열되기 이전에는 죽은 시체를 살린다 라고 하는 얘기가 그렇게 노골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가. 뭐 그랬는데 분열되고 나서 이렇게 분파가 되고 나면서 신도를 관리하다 보니까 뭔가 신비한 게 있어야 될 게 아니었어요. 이번에는 연천에서 발생을 했지만 다음번에는 또 어떤 사람이 또 나올 거예요. 네, 이 혹세무민 하지 마라. 대순진리 성도회와 대순진리회 신도들이 같이 보는 경전에 나오는 말입니다. 물론 그쪽 분들은 일부의 탈선이라 주장합니다만은 있는 말 없는 말을 꾸며서 남을 유혹하는 혹세무민이 심지어 범죄 행위로까지 이어지면서 피해자가 속출한다면 과연 바람직한 종교 행위라고 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종교의 자유, 종교의 담장 안에서라면 범죄마저 허용되는 자유는 결코 아니라는 점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칩니다.